생활 정보를 쉬어가는 페이지로 잠깐 넣는데 괜히 넣었죠?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원래는 요 전까지 특강이 다 끝나는 거였죠. 아, 진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너무 어려워할까봐 또 쉬운 거를 몸을 푼 다음에 다시 쫙 어렵게 나가야 되는데 특강을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네, 그럼 여기 선생님, 빼신 것도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뺀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고. 여기서 원래 1차 특강은 여기서 끝나고, 우리 처음에 지압이 이거 한다 그랬을 때 어려울까봐 처음에 한 두세 짐은 쉬웠잖아. 그러면서 조금씩 어려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거 지나면 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113에서 114. 패스포트. 빨간색 칠하는 끝이죠? 네. 2칸 A에 들어갈 말은 여권과 관계 있어야겠네요. 그죠? 여권과 함께 보여줄 게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국적은 어디시죠? 한국이에요. 얼마 오랫동안 여기에 머무르실 겁니까? 한두 달 정도요.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뭐죠? 이런 질문을 왜 이미그레이션에서 하는 거죠? 써먹으려고. 입국 신고서 알죠? 네. 그걸 제대로 안 써서 그래요. 그 나갈 때 입국 신고서 쓰잖아, 그지? 어? 그걸 똑바로만 자세하게 잘 쓰면 누구도 질문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쓰면 질문해라. 내가 말하는 게 더 빠르지 않고 안 쓰는 거죠. 특히 이제 무비자인 나라. 여기 저기 동양은 전부 다죠. 무비자. 필리핀, 그죠? 베트남.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다 우리는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왜? 불법 체결 가능성이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뭐 그것만 제대로 잘 쓰면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패스포드와 함께 뭘 줄까요? 비자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113번은 비자. 비자가 없대. 이걸 비자를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입국사증이라고 합니다. 입국사증. 랜딩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3번은 2번이고요. 2번. 114번. 이 대안은 당연히 이미그레이션에서 일어나는 거죠. 입국 심사, 신고서가 나오니까. 입국 심사. 아, 너무 쉬웠어요. 그죠? 몸 풀라고 한 거야. 자, 115번. 116번. 자, 치통이 있으시군요. 치통. 겪어본 사람은 들어보세요. 없어. 한번 봅시다. 캐버티 썩었네요. 그치? 동봉이잖아. 입에 우리 몸속에 나 있는 모든 구멍은 전부 다 캐버티입니다. 됐죠? 이 집에 심한가요? What are you going to do? 사실 환자가 이렇게 묻지는 않죠.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겠어요? 당연히 뽑겠죠. 뽑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A라고 말하고 extract, 추출하는 거니까 저는 그것을 extract, 뽑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take 나왔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물어볼 수 있죠. 특히 미국이라면 건강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들려면 무지 비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시간 내서 한국 와서 고치잖아요.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치과 갔죠. 바로 물어보는 게 얼마예요. 이제 보험이 안 되는지 많으니까. 자, 이츠 $50래요. 한 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마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하니까 환자가 당신은 지금 내가 $50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2분 정도 일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발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러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시간당 2분에 50달러 주는 게 2분이라고 50달러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 겨우 2분이요? 오, 알았어요. 매우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20분 동안 뽑겠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알았죠? 우리 몸에 통증이 다 있죠? 통증이 나면 다 힘듭니다. 그 중에서 그 통증이 해소되었을 때 가장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게 치통이에요. 우리 마인드 맵핑에서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치통이 세상이 중심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비관론자들 얘기하고, 그죠? 쇼펜하우어 얘기하고, 생각나죠? 아직 안 그러니까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내 치통이 세상이 중심이 되었다고. 기억이 안 나요? 마인드 맵핑에서 했지, 그지? 그래요. 자, 115번. 지금 115번 문제. 이 글은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쵸? 몹시 웃어야 돼요. 유머에 웃지 못하는 것. 아픈 일입니다. 웃어줘야 돼요. 자, 의사가 말합니다. 115번. 당신은 심각한가요? 이게 아니죠. 그죠? 당신은 진지한가요? 라고 얘기해야죠. 진심이세요? 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Are you serious? 진짜니? 이게 맨 마지막 덴티스트의 말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했죠. 맨 마지막에 들어왔으면 오! 진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2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뽑을 생각이에요. 답 2번이네요. 115번의 답은 2번. 그죠? 자, 4번 115번의 4번 보세요. 두려우세요? 이것도 왠지 말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두려우세요?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환자가 물어봤더니 두려우세요? 말이 안 되죠? 의사가 세상에 환자에게 두렵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뽑으면 그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116번. 환자의 반응이 뭐가 될까요? 의사가 내가 천천히 할게요 라고 했을 때 1번 바로 그거예요. 2번 야 틀림없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그치? 3번 어 너 안돼요 이러겠죠? 1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25달러만 내겠다 병원 가서 흥정하지는 않죠. 자 만만치 않은 우리 잠깐 치고 났더니 나오네요.